코로나19 이후 지역 문화예술은 물론 전통 공예 분야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 무형 문화재들은 상당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충북은 이렇게 사라져가는 무형 문화재 장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장인의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양 영춘 지역의 신명식 벼루장이 주인공입니다. 내일 본편 방영에 앞서 뉴스로 먼저 소개합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저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자석벼루장 신명식입니다. 원석 천을 우선 망치로 두드려봐야 돼요. 속에 병이 들었던지 하면은 퍽퍽퍽 소리가 나고, 돌이 좋은 거 속에 병이 없고 그러면은 땅땅땅 소리가 나요. 사람은 땡기만 주고 너쪽 눌러주면 안 되고, 먹여주는 사람이 힘을 약간 줘서 누르는 거지. 그 판자 보려면 온몸을 상체 힘을 다 써야 돼. 눈물 찔끔찔끔 나요, 전면에. 정지를 잘해야만이 바닥면이 판판하게 나와요. 1mm 파는데도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뭐 갈아서 고이는데, 연보처럼 물고이는데다 해가지고 연지라고 그래요. 가장 어렵고 오래 걸려요, 조각 부분이. 조리라는 게 결이 있어요. 한번 잘못하면 뚝 떨어져 나가면 변형시키기가 또 한참 고생스럽고 그렇지. 먹을 가르려면 복망을 세워야죠. 돌 자체에 은사라고 은처럼 생긴 모래가 되겠어요. 거기에 먹이 갈려지는 거거든. 벼루가 지금 아주 사형섭이래. 그게 이제 안타깝죠. 명맥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포기하기는 싫어요. 몇백 년, 몇천 년 흘러가더라도 신명식이라는 이름이 벼루에 남아있으니.